도시개발법은 요기를 어려워해요.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 근데 요거를 어려워하는 건 요걸 몰라서 그래요, 요거를. 요거를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요거 우리가 열심히 배웠잖아요.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요 정도 딱 정리해 놓으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밖에 안 되니까. 자, 이번에는 시행자입니다. 이제 요거 지워요. 싹싹싹싹 지워. 싹 지워. 요것도 지워. 요것도 지워. 자, 이제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제 시행자를 지정해 주는 게 나와요. 시행자의 문제가 나오는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적인 시행자가 있고 민간인 시행자가 있어요. 자, 요자들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시행자가 됩니다. 하여튼 도시개발법은 다 지정권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꼭 알아둘 건 원래 지정권자가 이자들 중에서 지정하면 되는데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구를 지정하라고? 이자들 중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 주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또한 가지는 지정권자가 지정한 이 시행자를 지정권자는 변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행자를 변경하는 건 간단해요. 근데 뭐 나머지는 다알수 있는데 쉬운 것부터 중요한 거두 가지 가면 전부 환지 방식이라서 이자들을 시행자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자들이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안에 얘를 신청하지 않은 거예요.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럼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는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았어요.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몇년 안에? 2년 안에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데 사업에 착수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러면 바꿀 수 있어요. 이 정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잘 알아둬야죠. 조합은 무조건 되고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것까지는 아까 설명해 줬고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될수 있고요. 동의했건 동의하지 않았건 여기는 신도시 개발이니까 누구라고? 토지 소유자면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얘는 신도시 개발이니까 토지 소유자만 중요한 거예요. 예, 원칙적으로 건축물 소유자 의미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행여 예외적으로 구분 소유권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빈 토지만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빈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인데, 예외적으로 구분 소유권이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구분 소유자는 어떻게 한다고? 각각 인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둡니다. 조합장 1인, 이사 감사 두는데요. 자,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해임합니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또 임원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는 건 조합원이 아니라고 누구라고? 임원. 임원은 겸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겸직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임원 중에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하고 임원들로 해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를 둔다. 근데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몇인 이상이면 100인 이상인 조합에는 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수 있다, 둘수 있다. 얘는 찌질이 조합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대위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총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다른 얘기로 하면 대위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거. 딱몇 가지 알면 돼요. 개발 계획. 여기 실시 계획 아니에요. 무슨 계획이라고? 개발 계획. 그 다음에 정관의 변경.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 해임. 그 다음에 조합의 합병 해산.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니까 무슨 계획, 환지, 객, 요 다섯 가지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끝이에요. 이 정도 알면 맞춰야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2번이에요. 지정개발자는 정비사업에서 나와요. 틀렸고. 2번. 시행자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라 이러면 안 되죠. 이 중에서 순수 누구만? 민간 시행자만. 민간 시행자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요. 도시개발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 자고요.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해서 필요가 있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건 시행자 변경 사유는 아니죠. 요 두 가지 경우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원래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누가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야죠. 근데 옆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자체가 요 사업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부 환지 방식이라도 3번과 같은 경우는 지자체 등이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변경 사유는 아니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몇 년 안에 사업에 착수해야 된다고? 2년. 2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고, 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는 4인 간의 회칙,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규약이라고 합니다.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5번이고요. 3번.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와 관련된 내용이 다 잘못된 거. 전부 환지 방식이니까 원칙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거고요. 소유자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 계획 수립, 도시개발 사업계 개발 계획 수립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에요. 1년. 1년 안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전부 환지 방식이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야죠. 근데 이자들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있으면 1년 안에 나를 시행자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1년이 지나도록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뭐 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얘네가 안 한대요. 그럼 누가 하라고? 지자체 등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게 3번.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 지자체 등,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런 데 있죠? 여기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도시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의 시행에 동의하면 지자체 등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이거 디테일한 문제인데. 자, 요거 세 가지 있어요. 자, 요자들은 원래 이럴 때는 이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이 할 수 있는 경우. 지자체 등이라고 하면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자들 얘기해요. 어떨 때냐? 이자가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자들이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 처음부터 이자들이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야 우리 못하잖아, 도장 찍어. 그래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이 야 우리 하지 말고 지자체 등한테 부탁하자 라고 동의했다면 이런 경우라도 이자들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2, 3, 4번 얘기고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개발계획은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맞죠? 네, 4번.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굳어놨어요. 바꿔야죠?
행정처분회의에서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어요. 바꾸고요. 전부 한 지방처로 시행하는 경우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했는데 그자들이 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년 안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날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지 요거는 시행자 변경 사유가 아닙니다. 조합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2년 안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 5번 똑같은 얘기예요. 경우가 아닌 것은 인가받은 후 실시계획 인가받은 후 2년 안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을 때 전부 한지 방식이라서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부도 맞았을 때 실시계획 인가 취소됐을 때 6번 조합입니다. 지금부터 틀리면 안 되죠. 여기와 관련된 문제 틀리면 인간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간도 그렇게 강조를 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무언으로 나는 인간이 아니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조합에 관한 설명이에요. 옳은 거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인가 받는다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등기해야지 성립되는 거고요. 인가는 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5인 이상이 신청해라 7인 이상이 인가를 받은 때에는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말도 안 되고요. 조합의 법적 성격은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민법상이 아니죠.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있으면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7번 조합원.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다 정관으로 정하고요. 맞네요. 1번이 맞아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도 당연 조합원이 되고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거주해야 되는 거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돼야죠? 토지 소유자여야 하는데 자 이거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3번 틀렸을 것 같아요. 거주하는 게 요건이 아니라 조합원은 누구여야 된다? 토지 소유자.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다음 날로부터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아니죠. 예, 결격사유는 누구에 해당된다고? 임원. 그러면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다음 날로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야죠. 틀렸고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 7번 문제를 좀 잘 알아두세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인가를 신청하려면 면적 3분의 2 동시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집합권 구분 소유자라면 어떻게 한다고? 각각 맞죠?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동의를 한 토지 소유자는 설립인가 전에는 거기다 줄거놓으면 돼요. 조합 설립인가 전에는 동의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한 자는 동의자 수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면적, 토지 면적, 얘는 환지 방식이니까 국공유지 포함되고요. 자, 일단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 면적이나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법에 따른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면적이나 토지 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이 되면 후에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를 받아서 땜빵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9번.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 현황이 다음과 같다. 개발사업을 위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동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소유자 수는 몇 명인가? 이거는 일단은 총수 2분의 1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면적 3분의 2 이상이어야죠. 총수는 총 몇 명입니까? 둘, 넷, 여섯, 일곱. 둘, 넷, 여섯, 일곱. 최소한 7명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맞잖아요. 총수 2분의 1 이상이니까 그러면 면적 3분의 2죠. 면적
3분의 1, 아유, 계산도 안 되게 돼 있네. 2만, 2만을, 아유, 진짜 헷갈려 죽겠네. 그러면, 아유, 또 계산해야 돼. 아우, 이런 거 칠 싫어. 그러면 4만을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3, 1은 3, 10, 3, 3은 9, 10. 아, 이거네. 그러면은 14,000이 필요하겠네요. 그쵸? 14,000 이상이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김이 박 최 정 황 신 큰 거부터 다 도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12,000 13,000 신까지는 13,000이죠. 근데 13,000이 넘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더 필요하겠죠. 엄까지 가야 되겠네. 그러면 몇 명 필요한 거예요? 8명이 필요한 거죠. 이거 계산하는 문제 그냥 후닥닥 계산하세요. 어렵네. 이분 또 갑자기 왜 이렇게 이래? 아니, 나 이거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계산해 줬는데? 아, 웃겨 죽겠어? 몇 명이어야 된다고요? 8명 필요합니다. 10번.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고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 국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 조합에는 총회를 둔다죠.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보유토지 면적에 상관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얘가 맞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특징만 탁 잡아내면 돼. 11번 조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자니까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에게 제기해야죠. 근데 개발법에서 시행자를 지정하는 자는 누구예요? 지정권자. 그러니까 1번 맞네요.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하지 아니었다 하더라도 당연 조합원이 되고요.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당연히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동의를 뭐 했다면 철회했다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맞고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 맞죠? 공법상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조합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우선 적용되는데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지. 됐어요? 준용하고 여기까지 다 맞네. 조합 설립이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되는 건 아니죠. 법인이어야 되니까 뭐 해야지? 등기해야지 성립되는 거고. 대의원에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 뭐 이런 거 찾는 거죠. 정관, 개발계획, 조합합병예산, 환지계획, 임원 선임해임. 답은 4번이고요. 임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이사, 임원이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요. 이사는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겸직이 안 되고. 감사의 선임은 임원의 선임입니다.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가의 계약에 관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요. 잘못된 건 5번. 14번.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거 찾으면 되죠. 이사의 선임, 임원의 선임이죠. 15번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이름 틀려 또는 때문에 틀렸네. 1번은 또는이 아니라 동의와 동시에. 항상 공법은 두 개 나오면 동시 요건이지 따로따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는 때문에 틀렸어요. 총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받아야 됩니다. 인가,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동의 철회할 수 있다.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고요. 대의원회는 개발 계획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누구여야 된다고요? 조합원이어야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지 임원이 될 수 있고요. 답은 5번으로 하셔야 되고. 16번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면 당연 조합원, 틀렸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개발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죠.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고. 답은 3번 설립 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도시개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대표회의, 주민대표회의는 정비사업에만 있지 도시개발법에는 없어요. 도시개발법에 없는 거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대표회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비사업에 있는 거지 도시개발법에는 없습니다. 17번 가보죠.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조합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작년에 나온 거네요.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 틀렸고,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 임원이 될 수 있고요. 조합원으로 된 자는, 조합원은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결격사유 나오면 누구여야 돼? 임원. 임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고요.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조합원에게 부가금을 부담시킬 수 있는데, 체납을 했다면 조합은 강제 징수할 수는 없고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강제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요. 징수한 금액의 몇 프로? 4%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시행자 딱 끝났으면 이제 시행자는 뭐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실시계획. 끝이에요, 이제. 실시계획.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한다? 시행자.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서다? 시행자는 뭐 뻔한 거예요. 개발계획에 부합하게 작성하되 실시계획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자가 작성했으니까 누구한테 인가를 받냐?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인가했다면 고시해주면 됩니다. 지정권자가 인가해주고 고시해주는데, 만약에 국장인 지정권자라면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만약에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라면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이렇게 인가고시가 있었다면 요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뭐 요 정도 하나만 알면 실시계획은 끝이에요. 1번 갑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실시계획을 고시했다면 이렇게 됐네. 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건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내외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 이걸 무슨 주택이라고 하냐면 순환용 주택이라고 합니다. 순환용 주택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세입자 또는 소유자를 임시로 거주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 시행하고자 할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 등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서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와 주택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해서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조성 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해야 합니다. 맞고요. 사업 시행 방식은 실시계획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니죠. 시행 방식은 어디에서 정해준다 그랬어요? 환지 방식이냐 수용 방식이냐는 어디서 정해준다고? 개발 계획에서 정해지죠.
도시개발 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된다. 이것도 틀렸죠. 예. 2번 각종 간주사항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구역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용도 지역은 종전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수용 방식이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발 계획 내용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개발 계획이 아니라 뭐겠어요? 실시 계획이겠죠. 3번 실시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시행자는 개발 계획에 부합되게 실시 계획 작성. 맞네요. 실시 계획은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 포함되어야 되고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해서 지정권자 인가받아야 되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장관님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의견 들어야 되고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아니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되는 건 아까 언제라 그랬어?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됐을 때죠. 틀렸고. 4번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실시계획 작성 맞고요. 시행자는 사업시행 면적을 10% 범위 안에서 감소합니다. 경미한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틀렸네.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되고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기타 서류 명시하거나 첨부해야 되고요.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 맞는 얘기네요. 2번이 틀렸네요. 자, 5번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 포함되어야 한다. 지겨워 죽겠네. 이거 똑같은 문제 계속 나오네.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계획 평면도, 계략 설계도도 함께 첨부해야 되고요. 설계도서 같은 거 첨부해야 되니까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해야 되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의견 제시해주라 그랬지. 이럴 때 다 며칠이라 그랬죠? 뭘 또 30일에 다 얘기해 준 건데 20일 여기는 아이고 여기 도시군계획실을 여기 다 얘기해 줬잖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서도 실시계획 인가받으면 20일 여기도 20일 사업시행 인가할 때도 20일 사업시행과 관련된 건 다 며칠 내에 제출해 주라고 20일 아이고. 6번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맞고요. 2번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했다면 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라. 말도 안 되지. 이건 안 배워도 답이 2번이에요. 시도지사가 어떻게 건방지게 야 장관 얘기해봐 들어볼게. 이건 공법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작년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뭐 공법 문제가 되게 어려웠다 그래서 뭐 과락 맞은 사람이 많다. 아유 공법 공부를 이상하게 해서 그래. 이런 문제 나왔는데 누가 틀려. 공법에서 시도지사가 장관의 의견 듣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작년에는 이런 문제가 10문제 이상 나왔어. 그래서 공부 안 해도 50점을 넘었어요. 공부 안 해도. 근데 이런 문제를 틀린다니까. 이런 문제 틀려놓고 아 공법 배운 적이 없어서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배워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2번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작년 같지만 시험 문제 나왔으면 좋겠어. 공부 안 해도 다 50점 넘게. 아휴 이걸 틀려요. 이거를 그래놓고 어렵다고 그러면 안 돼. 이거 작년 문제잖아. 맞죠? 네.
시도지사가 실시계획 작성하고 인가해 줄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지 장관의 의견 듣는 거 아니고요.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 분의 1의 위치도가 첨부되어야 하고요.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되고, 그러면 관계행정기관회장은 며칠 내 의견 제시해 주자고, 20일. 그래.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어. 인가를 받았는데 사업비 10%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증감, 증액, 감소하는 경우는 경미하다 안 경미하다? 경미하다 안 경미하다? 그래요. 경미한 거예요. 그러면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했나 이거? 경미한 거. 이거 얘가 얘기해 준 것 같은데 경미한 거. 자 보세요. 원래 허가를 받고 받고 바꾸려면 다시 뭘 받고? 허가. 인가 받은 거 할 때는 뭐 다시 뭐 받고? 인가. 근데 경미한 건, 경미한 건 어떨 때는 신고하라고 하고 어쩔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이거 얘기해 줬어요 안 해 줬어요? 해 줬어요 안 해 줬어요? 뭘 안 해 줘. 아, 여기만 안 해 줄 수가 있어? 안 해 줬다고요? 아 진짜 좀 미쳐버리겠네. 또 뭘 또 안 했다 그래. 아, 너무하네 진짜. 동영상 다시 돌려볼 수도 없고. 아. 보세요. 경미한 거 바꿀 때 원래는 이거는 다 알잖아 원칙은. 그렇죠? 근데 경미한 거 바꿀 때 어떤 건 경미한 건 신고하세요. 어떤 거는 그냥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허가나 인가를 받는데 자 신청한 자하고 인가권자, 인가권자 있죠? 인가권자, 허가권자 있죠? 요들만의 관계. 신청자와 인가권자만의 관계에 있는 거 있죠? 요런 거는 경미한 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허가나 인가를 받았는데 이거를 신고를 하고 이거를 이거 신청한 자하고 권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이자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요 내용이 보다 많은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자들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니까 이럴 때는 신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따져볼까요? 자, 따져볼까? 아나 모르나? 자, 봐요. 자, 봐. 이건 어디나 다 똑같아. 지정권자한테 조합 설립 인가 받았죠? 인가 받은 거 바꾸려면 뭐 해야 돼? 인가 받아야 돼. 근데 경미한 건? 경미한 건 그냥 하라고 아니면 신고하라고? 그냥? 뭘 또 여태껏 설명해줬더니 거봐 분명히 설명했었는데 네가 모르는 거야. 모르고 나서 자기가 모르면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설명해줘도 모르네. 얘네들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잖아요. 조합이잖아요. 에? 아 이렇게 관련이 있어갖고 인가 받은 거 받고 그러면 뭐 받아야 돼? 인가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건 아 신고는 해야지. 이자들도 알아야 되니까. 이해하셨어 못하셨어? 이해했어요? 경미한 게 뭐였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 방법의 변경, 공주는 뭐하라고? 신고. 이것처럼 많은 사람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경미한 거 바꿀 때 신고를 해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있죠? 시행자 원칙 누구예요? 시장군수. 걔는 공동시행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다 까먹었네 벌써. 아이고 걱정이야 걱정. 하여튼 공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다른 데는 지금 문제풀이 여기까지 나갔어요 다. 우리는 하루 쉬었잖아. 아 지금 이거 문제풀이 끝나고 나서 90점 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공법 너무 쉽대는 거야. 그 사람들은 왜 쉽고 여기는 우리 왜 어려워.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 알려고 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 모르는 거니까 이거 정리해야지. 아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집에 가서 또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면 수업만 들어갖고 어떻게 50점을 맞아. 수업만 듣고 5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걸 듣지 말고 내가 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건지를 설명 들으라고 그랬잖아. 그거를 들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아까 같은 문제에 25회 때 나온 문제 같은 거 있죠? 그런 문제를 다 맞춰버리면
공부 안 해도 50점 맞아. 여러분처럼 밤새도록 12시간 공부하고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이고, 자 봐, 괜찮아. 도시군계획 실현 사업은 시행자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얘는 단계별로 시행되니까 공동시행 없다 그랬잖아. 근데 도지사나 장관도 할 수 있고 이자들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행정청에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 자들이 실시계획을 작성해요. 맞아요? 그리고 인가를 받아. 됐어요? 인가 받은 거 변경하려면 뭐 받아야 돼? 근데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뭘 신고해? 이 시행자는 여기 시장군수 그 사람이라니까. 여기에서는 시장군수 지정받은 자, 그 자가 시행자고 그 자가 나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성한 거 인가받은 거예요.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 인가받아야죠. 그럼 여기는 이 시행자하고 이자하고만의 관계라고. 이해하셨어? 아, 이자들은 경미한 거는 인가받는다고 신고한다고 인가 없이. 그래, 인가 없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웠잖아. 경계를 변경하는 건 경미하다 안 경미하다? 그래, 여기에서 얘기해줬어. 경계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거야. 부지 면적 경미하잖아요. 에? 이거면 경미하다고 신고한다고 그냥 바꾼다고. 아, 그냥 바꾸면 내가 알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해하셨어? 아이고, 또 결정적인 거 또 얘기하는 거야. 또 틀릴 거야 아마. 정비법이야. 무슨 법이요?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군수한테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또 이거 많이 설명하게 만드네. 인가 받은 거 바꾸려면 뭐 받아야 돼? 근데 경미한 건 인가 없이 신고하고, 인가 없이 신고하고. 뭘 또 인가 없이야? 또 여기 웃겨 죽겠어. 잘 모르네. 여기 봐. 정비사업은 누가 시행을 해? 조합이 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하려면 총회를 열어서 여기에는 조합원 20% 이상이 참석해서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이거 열심히 배우잖아 우리가. 인가 받은 거 바꾸려면 인가 받아야 돼요. 경미한 건 신고해야지. 여기는 이해하셨어? 정말 이해해요? 아휴, 관장하겠네.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아휴, 하여튼 답이 안 나와. 에이, 하여튼 아휴, 그냥 치약선 올라가면서 죽어버리는 건데 내가 왜 살아갔고 내가 그냥 여기 괜히 왔네 막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셨어? 네. 그런 거야. 공법의 논리를 알아야 돼. 최근에는 논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거는요 공부 안 해도 맞추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체적인 논리만 알면 공부 안 해도 맞춘다고. 작년 같은 문제 올해 나오라 그래.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내가 60점 넘어요. 작년 같은 문제 나오면 진짜 쉬운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지. 자, 7번 갑니다. 시행 방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그러면 수용 방식 하기 어렵겠죠? 그럼 무슨 방식 해야 돼? 환지 방식. 1번이 틀렸네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서 토지를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하는 거 환지 방식. 그렇죠?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수용 방식. 이거 좀 잘 알아둬야 돼. 2번, 3번. 자,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할게요. 자,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사업 시행 지구를 분할해서 시행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그래요. 구분하지 않고 하는 걸 미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하고, 근데 이렇게 분할해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 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해서 실시계획에 반영해 줘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데 첫 번째 무슨 방식 한다고? 수용 방식. 여기에서 몇 가지만 딱 알면 문제를 맞춰요. 자, 중요한 거 갑니다. 조합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니까 모든 자에게 수용권 인정합니다. 근데 민간 시행자라면, 누구라면? 민간 시행자라면 면적 3분의 2를 뭐하고?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뭐를 얻어야지? 동의를 얻어야지 수용할 수 있다는 거 알면 되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토지의 세부 목록을 뭐한 때? 고시한 때. 이때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설명해 줍니다. 이거예요. 개발계획에서 수용방식으로 하려면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때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된다는 얘기는 수용방식일 때 권리산정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이 된다는 거예요. 수용방식일 때 권리산정 기준일은 언제라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 알아두시고, 환지방식은 이때, 환지방식은 환지방식일 때 권리산정 기준일은 공람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14일 전에 1회 이상 공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일 때 기준일은 언제라고? 공람 공고일이고, 수용 방식일 때 기준일은 언제라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 왜? 이때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니까.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재결 신청 기간은 항상 사업 시행 기간 내로 연장되는 거 아시죠? 그래요. 원래 수용대금은 뭐로 줘야 돼? 현금인데 얘는 예외적으로 토지 상환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부터 알아야 돼. 수용 방식에 뭐 나온다고? 토지 상환 채권.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은 수용대금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누가? 시행자가. 예외죠. 현금에 대한 예외잖아. 그럼 무조건 되고 지정권자에 뭘 받으라고? 승인. 예외는 지정권자에 뭘 받는 거야? 승인. 근데 민간 시행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는 사업 끝나고 나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도나도 끄떡없도록 뭐 서야 되고? 보증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하는 경우로 수용대금의 얼마를 지급하기 위해서,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 이거는 이미 여기서 끝난 거잖아. 따라서 분양토지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얘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무슨 식 증권? 김영식 증권인데, 단 이거예요. 김영식 증권인데 얘는 돈 대신 받은 거니까 돈처럼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도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도 있는데 저당권 잡힐 수도 있어요 없어요? 질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니까. 팔아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 못해요? 팔아먹을 수도 있는데? 이해하셨냐고? 좋아요?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돈 마련했잖아. 수용해. 그리고 나서 얘는 원칙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조성되기 전에 있는 그대로의 토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 원형지. 예외적으로 얘는 원형지도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 봐. 원형지는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 그러니까 어떤 개발이냐? 자연친화적인 개발이나 입체적 개발 있지? 이거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예외니까 너무 많이 인정하면 안 되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원형지니까 얼마 이내? 3분의 1 이내인데.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예외니까 원형지 공급계획 작성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서 예외니까 지정권자의 뭘 받으라고? 승인을 받아서 원형지 개발자에게, 원형지 무슨 자? 개발자에게 공급해주면 돼요. 그럼 원형지 개발자로 될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자는 주로 공적인 자들이 많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학교나 공장 등으로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자도 원형지 개발자가 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주로 공적인 자니까 원칙이 무슨 계약이야? 수의 계약 방식인데 학교나 공장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자는 이게 공적인 게좀 떨어지죠? 그럼 얘는 어떤 방식으로? 경쟁, 입찰의 방법이야. 근데 2회 이상 못 했어. 유찰됐어. 2회 이상 유찰되면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 수의 계약. 그러면 원형지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가 이 원형지 매각할 때 매각 가격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원형지니까 조성토지 이거 하면 안 돼? 어디에서 반영이 돼야 돼? 여기. 이때를 기준으로 한 개발계획에 반영된 수용 방식이니까 무조건 되고 무슨 가격이야? 감정 가격이지. 근데 여기에다가 시행자가 개발 잘하라고 기반 시설 같은 거 설치해 준 공사비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 그걸 설치했다면 여기에다가 공사비를 더한 금액 있죠? 요거를 기준으로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가 서로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하면 이게 원형지 공급 가격이 되는 거예요. 싸요, 비싸요? 싸게 샀어. 그러니까 얘는, 원형지 개발자는 얘를 함부로 매각하면 돼, 안 돼? 매각 제한을 받아요. 무슨 제한을 받는다고? 매각 제한. 처음에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 계약, 원형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날 있어요, 없어요?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 다 끝났네?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일 있어요, 없어요? 이때로부터는 몇 년? 둘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근데 국가 지자체는 매각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근데 설령 국가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이자들이, 원형지 개발자가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원형지를 매각할 때는 지정권자의 뭘 받으면? 승인을 받으면 매각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이게 이제 원형지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원칙은 조성토지지. 얘도 공급하려면 공급계획 작성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얘는 원칙이니까 그냥 지정권자에게 뭐 해주면 돼? 제출해주면 돼요. 승인받고 그러는 거 없어. 얘는 승인받아야 되잖아. 그리고 얘는 정해진 대로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에서 정한 대로 실시 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대로 개발할 자에게 공급해주면 되고, 얘는 원칙이 경쟁 입찰의 방법이고, 얘는 감정 가격이지.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추천 방식이 있어요, 없어요? 네 글자, 네 가지라 그랬죠? 네 글자, 네 가지. 국민주택, 공공택지, 공장용지, 단독주택. 이네 가지는 무슨 방식이고? 추천. 요네 가지 뺀 나머지는 다 무슨 계약이야? 수의 계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는 감정 가격이지. 근데 감정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있어, 없어? 있어. 공적인 자가, 행정청인 자가. 누가요? 행정청인 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 있죠? 이해하셨어요? 이럴 때는 감정 가격 이하로도 줄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작년에 여기서 나왔어요. 재작년에는 여기서 나오고.
그 전에는 여기서 나오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나와요. 올해는 이쪽에서 나올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또 여기서 나오면 맞추면 되고 여기에서 틀리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 틀려도 이거 인간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여기에서 틀리면 틀리지 마요. 잘 알고 요 정도만 알면 웬만한 거 다 풀어요. 가봐요. 1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시행방식은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수용에 있어서 개발사업 시행하기 위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었을 때, 틀렸네.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아니라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시행자는 조성된 토지 건축물,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수금. 선수금은 원형지나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을 자에게 미리 돈 땡겨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예외니까 지정권자의 뭘 받으라? 승인. 좋아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죠. 이럴 때는 미리 지정권자의 뭘 받아야 돼? 승인. 예외니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번 가봐요. 수용방식이다. 옳은 거. 행정청인 시행자에 한해서 수용할 수 있다. 틀렸죠. 네. 민간인 시행자가 수용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된다. 이것만 봐도 틀린 거고요. 민간 부분 시행자는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아니에요. 동의 받는 거 아니에요. 소유하고 면적 3분의 2 이상을 뭐하고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시장군수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발행하는 거야? 시행자. 전부는 빼야 되고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시행자는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얘가 맞고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는 토지상환 채권은 김영식 증권이죠. 3번 뭐, 틀린 거. 지정권자는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시행자인 지방공사는 공적인 자죠. 예제들은 동의가 없어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얘가 틀렸고 시행자인 국가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 있나요? 맞죠? 시행자라면 발행할 수 있고요.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는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받아야 되고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해서 시행할 때는 먼저 뭐부터 작성하라고? 환지계획 작성해야 되고요. 4번 빨리 가봐요. 토지상환채권 발행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수용한 후 현금 보상에 가름해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 맞죠? 모든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환지 방식이 시행하는 경우에도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지. 환지 방식은 수용이 아니잖아. 수용대금 지급하기 위한 건데 환지 방식 할 때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O예요. X예요. 말도 안 되지.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는 발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자, 5번 지문은 1번 지문하고 똑같고 5번 갑니다. 토지상환채권에 대한 설명이 다 잘못된 거. 김영식 증권 민간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라. 민간 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만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는다. 아니죠. 민간 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보증까지 쓰라는 얘기고
됐어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지정권자의 뭘 받아야 되고 승인. 뒤에가 틀렸고 이자율 붙여줘야 돼 안 붙여줘야 돼요? 붙여줘야죠. 이자율은 누가 정해주면 돼? 발행자, 시행자가 정하는데 시중 금리 수준에서 금융기관 예금금리 수준에서 발행자가 정하고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고 토지상환 채권은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랬죠? 이전하는 경우에 명의 변경은 어디에다라고요? 원부. 취득자의 성명 주소도 채권에 기재해야죠. 이유는 대항하기 위해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6번. 토지상환 채권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무기명식이다. 다 틀렸죠?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수준에서 발행자가 정하고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라면 보증까지 받아야 합니다. 4번이 맞고요. 발행규모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고요. 7번 원형지 공급. 요거는 좀 쉬었다 할게요.